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구도로 쓰러졌습니다. 재계 26위인 삼미그룹이 침입식품이 기아그룹이 기업들이 연쇄 구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려증권에 이어서 오늘은 재계 12위인 한라그룹이 구도를 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97년 재계 서열 50위권의 여러 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로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콩 등 주변 국제시장까지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는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철수하거나 돈을 회수했고 그 영향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정부는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에 돈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경제 위기의 한파는 매서웠습니다. 1997년 말에만 5개 시중은행을 비롯한 17,000여 개의 회사가 사라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채 실업자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한 덕분에 3년 만에 빌린 돈을 조기 상환하고 IMF 관리 체제를 끝내게 됐습니다. 그 엄혹한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IMF는 경제 위기 혹은 구조조정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포장됐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파산 위기에 한국 경제를 도운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IMF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1944년 브레턴 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와 함께 설립되었습니다. 함께 설립되었지만 IBRD와 IMF의 기능은 조금 다른데요. 단기적인 안정화 정책은 주로 IMF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은 IBRD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설립된 주된 목적은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체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세계 경제와 개별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에 대해 긴급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죠. 물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술을 지원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저희가 지금 되게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여성 인권 신장이고요. 각 나라에서 여성들이 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다음에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관련된 캠페인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핀텍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같은 쪽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쪽으로도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8년 기준으로 세계 18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회원국 평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UN과 달리 IMF는 각국의 출자액에 따라 발언권을 갖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1.8%의 지분율로 전체 189개의 회원국 가운데 발언권 순위가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의 최대 주주는 역시 미국인데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합친 것과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대 IMF 총재는 유럽이, 부총재는 미국이 나눠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MF의 총재는 프랑스 변호사 출신 여성 금융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맡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대외 경제 분야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표현을 빌자면 IMF는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단체였지 우리와는 관계없는 기관으로 치부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국제통화기금 IMF에 종사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하죠.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할 때 IMF의 소통 창구가 되어줄 한국인 직원이 많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IMF에는 2016년 기준으로 146개국, 2,36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기능국과 지역국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능국에는 통화자본시장국을 비롯해서 재정국, 리서치국, 통계국 등 9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 유럽 등 5개의 구간의 특정 나라를 담당하는 부서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곳에서는 회원국들의 거시경제 정책에 조언을 하고 매년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민감한 국제 경제를 다루기 때문에 직원들은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인데요. 이코노미스트에는 공식적으로는 석사학위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입사 후에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찾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전문직 이코노미스트 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행정, 전산, 통역과 같은 기구도 있는데요. 필요시 웹사이트에 공고를 내 수시로 충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IMF의 직원 채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경제 전문가를 선발하는 이코노미스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프로그램은 매년 10월경에 전 세계 경제학과 경영학 박사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공개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경력직 이코노미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국가 수준의 연구소나 은행 또는 학계에서 5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가진 숙련된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사원을 뽑는 프로그램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조사원은 경제학과 통계학 등 관련 분야 학사를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은 30세 미만의 거시경제학 관련 분야 박사과정 학생에서 선발합니다. 그럼 이번엔 채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해 뽑혔다면 다음 과정은 면접입니다. 일단 한 두 라운드 정도 인터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그냥 학교에서 하는 인터뷰나 이제 그냥 전화로 하는 인터뷰. 그래서 주로 경제학 지식, 거시경제학에 대한 배경 같은 그런 질문들을 먼저 하고 거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인터뷰는 이제 워싱턴 헤드쿼터에 와가지고 어떤 뭐 경제 사례라든지 그리고 구체적인 경제학 지식 거시경제학 지식 관련된 그런 2차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인터뷰 주제는 통화 정책이나 환율 정책 그리고 국제 경제 분야의 이슈에 관한 것들인데요. IMF에서 다루는 일들이 국제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국제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으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약간 그 경제 전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런 시사 저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IMF에서 발간하는 아까 말씀드린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든지 피스컬 모니터 그런 걸 주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재
현재 중요한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차례의 면접이 끝나고 나면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IMF에서 그에 출간된 논문들 가운데 두세 편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요약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요약할 수 있는지, 영어 작문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IMF의 이코노미스트로 채용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직원 구성과 선발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IMF의 회원국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미드 커리어 트랙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JPO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하고 현재는 1.81의 지분율로 회원국들 중에 16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는 34명에 불과해 여전히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소통 채널로서의 국제금융기구 종사자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현재 IMF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듣는 경험은 지원할 때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럼 먼저 경제를 잘 아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는, 그런 만큼 IMF가 자기 꿈에 딱 들어맞는 곳이었다고 얘기하는 윤정은 씨를 먼저 만나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 통계국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윤정은 씨. 저는 지금 IMF의 통계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주로 하는 업무는 여러 나라들이 IMF에 주기적으로 통계를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후진국들 아니면 남미에 있는 여러 후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역량이 안 되어서 혹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나라들의 연락을 돌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혹시나 IMF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은 씨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통계 자료가 발행되는 것을 돕는데요. 정은 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까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보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관이나 법관을 꿈꿨던 윤정은 씨. 해외 생활은 해본 적도 없고 대학에 입학하고서야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읽은 맨큐의 경제학에 반해서 경제를 잘 아는 외교관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당연히 대학과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00여 군데 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외국 생활이 힘들어질 무렵 지원했던 IMF에서 연락이 왔고 어릴 때 꿈인 경제를 잘하는 외교관과 가장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IMF라는 생각에 IMF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계국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하고 있죠. 보통은 어떤 나라를 담당하게 되면 그 나라한테 정책적 조언을 합니다. 저희가 경제랑 관련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조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이면은 그 나라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제일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지만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흔히 있을 것 같은 문화적인 충돌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런 교육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문화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차별,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주기적으로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듣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한 안에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회사 메일에 액세스가 안 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다른 점을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기서 오는 그런 크게 막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서울 출신도 아니고 제가 서울에 이제 간 것도 대학교 이제 다니려고 간 거지 그전에도 서울도 가본 적이 몇 번 없었거든요. 시골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어디서 크고 뭐 얼마나 외국 경험이 있나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에는 자기가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서, 만약에 지금 자기가 뭐 국제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대신에 그런 쪽으로 이제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되되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사 과정을 따기 위해 미국 땅을 밟기 전까지 그 흔한 외국 여행 한번 하지 않았다는 윤정은 씨. 단지 어릴 적 꿈인 경제를 잘하는 외교관에 부합하는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전공 분야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한 것이 자신감으로 발현된 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릴 적부터 꿈꾸던 IMF의 입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 과정을 거쳐왔다는 홍지 씨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지입니다. 현재 IMF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태평양국의 일본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홍지 씨는 일본과 동티모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매년 두 차례 정도 담당하고 있는 국가에 방문해서 그 나라 경제를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 조언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지 씨는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사를 꿈꾸던 공부 잘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홍지 씨. 그러던 중학교 1학년 시절, 아버지를 따라 1년 3개월 정도 미국 생활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IMF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경험이 지희 씨의 미래를 바꿔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IMF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IMF 입성이라는 일관된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요. 박사과정을 마칠 즈음 IMF에 지원했지만 쓰라린 실패를 맛봤고, 실질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2년을 근무한 뒤 IMF의 재도전, 결국 꿈꾸던 IMF의 이코노미스트가 됐습니다. 박사학위를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터라 특별히 국제기구 준비가 힘들지 않았다는 홍지 씨.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늘 세계 경제 변화에 관해 관심을 가져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IMF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등학교 때 생각한 이후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IMF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박사과정이 박사 그 학위가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학에서도 경제학을 전공으로 했고, 그리고 유학 준비를 중심적으로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 문제라든지 국제 경제 그런 문제들에 항상 관심을 가져서 뭐 타임즈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읽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홍지 씨는 다양한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처음엔 좀 힘들었다는데요. 한 예를 들면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저를 제외하고는 뭐 호주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 스웨덴, 아르헨티나, 일본, 베트남 다 이렇게 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돼서 그 장점도 있지만 좀 기본적인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 방법이라든지 자기 의사 표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그걸 잘 표현하는 게 어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잘 극복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어릴 적부터의 꿈을 이뤄낸 지희 씨는 어떤 순간이 가장 보람이 있었을까요? 동티모르 같이 저소득 국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경제 지표도 제대로 없을 정도로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 펀드팀이 들어가서 이제 조언을 해주면 훨씬 더 임팩트가 크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말이 무게가 더 실리게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저희가 하는 조언이 직접 정책에 위반이 되고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런 걸 직접 보게 되면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누비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외교관의 꿈을 꾸던 윤정은 씨와 의사가 꿈이었던 홍지희 씨. 하지만 윤정은 씨는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경제학 원론책 때문에 경제학의 매력에 빠졌고 홍지희 씨는 IMF를 견학했던 경험이 그녀를 경제학의 세계로 이끌어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의 특성상 경제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필수적인데요. 그럼 IMF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현직에 있는 선배들은 어떤 조언을 했을지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 함께 들어볼까요? 사람들이랑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옳은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득을 잘 할 수 있는지가 그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그리고 조금 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더 이렇게 정당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Aware of the latest technology tools in order to be able to do your job effectively, kind of metrics or in data visualization, data analytics, the tools are changing very very quickly. The areas that are really growing fast is analysis of big data. So that element is very important. 언어적인 면에서 주로 영어로 대화를 하고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구사하는 법, 영어를 작문을 잘하는 법, 그리고 대화를 잘하는 법, 영어는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국제 기구에 나와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열심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가신다면은 얼마든지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IMF 지원했을 때 한번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선택한 길이 사실 IMF 재입사했을 때 훨씬 더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하니까 혹시 뭐 한두 번 어떤 실패하셨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때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게 꼭 자산이 될 거라고 믿고 계속 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를 흔히 세계경제의 소방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만큼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앞서 만난 선배들처럼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며 전문성을 쌓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세계인들과 함께 소통하려는 마음가짐만 갖는다면 여러분도 세계경제의 소방관의 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계경제의 소방관 IMF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